이 향수를 뿌리니까 일단 주변에서 앞내가 안 난대요. 앞내를 잘 덮어주는 장점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 아재들은 알 거야. 반갑습니다. 닥터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향수 리뷰를 해드릴게요. 남자들이 국민 향수라고 불릴 만큼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존 바바토스 아티산 향수. 이 존 바바토스 아티산 향수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 향수를 사용한 지가 5년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처음 향을 경험했을 때 그 고급스럽고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면세점 가서였어요. 면세점. 향수를 맡아보고 있는데 이게 가장 남성성을 좀 표현을 해준다고 할까요? 너무 우락부락한 남자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지성도 좀 갖추고 있고 뭔가 좀 재력도 좀 갖추고 있고 활동성도 좀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을 좀 갖고 있는 남자?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향수가 딱 내 스타일인데 하고 사용을 하게 됐죠. 이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수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대단하네요. 물론 수많은 여자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겠죠? 이 향을 맡아보면은 탑노트인 경우에는 시실리안 클레멘타인, 탄젤로, 백리향, 마요라나로 달달하고 상큼한 향이 나고요. 미들노트는 북아프리카산 오렌지꽃이나 자스민, 트리오 진저로 알싸하면서도 산뜻한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노트는 조지아산의 나무 캐팔리스 어코로 이 우디한 머스크 계열의 묵직한 향이 살짝 있습니다. 좀 가벼운 느낌의 이 서머 버전의 존 바바토스 아티산 블루 향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아티산 향이 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 향수를 사용한 게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뭐랄까요?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다른 향수를 이것저것 좀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향수는 뭔가 좀 여성성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뭔가 더 남성성을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제 이 향수를 사용하는 목적이었는데 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이 향수를 쓰다가 다른 향수를 쓰니까 사람들이 나 같지 않다? 평소 안 쓰던 걸 쓰네? 좀 낯설어하는 것 같고 해서 저도 결국은 저하고도 가장 친밀한 향수가 돼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브랜드 히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존 바바토스는 원래는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패션 브랜드 이름이기도 한데요.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 그리고 가죽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향수 브랜드로 더 유명해졌네요. 이 존 바바토스는 폴로 랄프로렌이라는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켈빈 클라인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을 좀 하다가 폴로 랄프로렌의 부사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폴로 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두 브랜드 모두 이 심플하고 이 깔끔한 디자인의 색깔을 갖고 있는 편이죠. 이 존 바바토스의 패션 미학은 바로 이 심플함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플한 디자인을 중심에 두면서도 이 빈티지하고 이 락앤롤적인 요소를 더해서 이 실용적인 뉴요커 스타일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 바바토스의 향수 시리즈가 유명해진 이유에는 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클래식한 플라스크 모양의 디자인의 심플함 위에 고급 라탄을 감싸서 이 절제된 세련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향수가 라탄을 담고 있잖아요.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이 바다에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복장과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편하게 뭐 오늘 제가 옷을 입은 대로 이 청바지와 함께 면티 정도가 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 바바토스 아티산의 조향은 이 로드리고 플로레스 루라는 사람이 담당을 했는데요. 로드리고는 이 존 바바토스 아티산 시리즈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아덴의 그린티 시리즈, 톰포드 네롤리 포르토피노, 이 톰포드의 자스민 루즈 등의 유명한 향수를 만든 조향사입니다. 경력이 대단하죠. 이렇게 이 존 바바토스의 패셔너블한 디자인과 로드리고 플로레스 루의 매혹적인 향기가 만나서 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티산 시리즈가 탄생됐습니다. 이 향수의 단점으로는 사용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부분인데 바로 지속시간이 좀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병에 조금 옮겨가지고 외출해서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에 3, 4번 정도를 뿌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하는 일이 주로 이렇게 여자 환자분들을 밀접하게 이렇게 치료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제 몸에 있는 이 체취가 이 환자에게 전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불쾌한 느낌을 주기가 싫어서 그리고 제가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향수를 반드시 환자 진료하기 전에는 꼭 뿌리고 환자분에게 불편한 체취가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향수는 사실 너무 유명해서 쓰는 사람들이 좀 많다는 점입니다. 괜히 국민 남자 향수가 아니죠.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나와 같은 내음새가 나는 남자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낯선 놈에게서 나의 향기를 느꼈다. 향수 애호가들은 향수 뿌리는 법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체온이 높은 곳, 맥박이 뛰는 곳에 뿌려줘야지 이 오랫동안 은은하게 발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손목이나 이 팔꿈치 안쪽이나 귀 뒤나 허벅지 안쪽이나 무릎 안쪽 그리고 목 뒤쪽 이 심장 근처 등이 좋다고들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오랫동안 은은하게 발산이 되려면은 체온이 낮은 곳에 뿌려야지 빨리 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은은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이 체온이 낮은 이런 어깨 쪽이나 옆구리나 이 무릎, 발목 같은 데 뿌리겠는데 이런 곳에 뿌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낭만이 없긴 합니다. 이 심장이 좀 뛰고 혈관 속에 혈액이 콱콱 지나가는 곳에 좀 뿌려줘야지 뭔가 사나이 같고 낭만이 있는데 말이죠. 화장수는 감성제입니다. 자기만의 의미가 있는 곳에 뿌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고 나서는 문지르지는 마세요. 이 향수에 에탄올 성분이 마찰 때문에 금방 날아가 버리거나 이 향이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수의 화학 성분이 뿌린 직후에 뭉쳐 있을 때에는 농도가 조금 높아서 이 자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으니까 향수를 뿌리고 나서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가 이 향수를 쓰는 이유가 이 진료할 때 환자분들에게 제 불편한 체취가 이 전달되는 게 싫어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환자분들에게 편한 위치에 뿌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손목에 한 두어 번 정도 뿌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 몇 번 정도 탭탭 이렇게 눌러서 찍어서 양쪽에 이렇게 쓸 수 있게 하고 제가 진료할 때는 환자분께서 이렇게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누워 계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꼭 몸에도 이렇게 좀 뿌려줍니다. 환자분의 이 머리맡에 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향수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TMI를 조금 더 알려드릴까요? 향수는 각종 방향족의 화학물질 또는 각종 식물성 추출물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원이 많아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모든 화장품은 내 피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구입 전에 써볼 수 있다면 시향 코너에서 한 번쯤은 뿌려보고 나에게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 카피된 가짜 향수인 경우에는 특히 그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피부가 빨개지거나 가려워지면은 반드시 향수를 끊고 샤워로 그 자리를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가보시도록 하세요. 곱게 늙는 방법부터 쓸만한 향수까지 알려드리는 닥터 크리스마스. 그럼 다음번에도 쓸만한 리뷰로 또 뵐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